숨겨진 사진 명소, 맛집 가득한 대구. 대구는 의외로 숨겨진 사진 명소와 맛집이 많은 곳이다. 한적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경, 옛날 감수성을 간직한 복고풍 카페, 그리고 싸면서도 맛있는 음식까지 대구에서는 모두 경험할 수 있다. 인생 사진 명소, 불로동 고분군. 봉긋봉긋 솟아오른 고분 수백 개가 모여있다. 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름 15에서 20m, 높이 4m 정도의 고분들이 야산에 가득하다. 구분 사이로 산지길이 나 있는데 고분과 하늘의 맞닿은 모습이 신비롭다. 고분들 속에서 혼자 우뚝 서 있는 나무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다. 자꾸만 사진을 찍고 싶은 대구의 대표적인 사진 명소다. 걷고 싶어지는 길 백무공원 단산지. 불로동 고분군에서 가까운 곳에 백무공원이 있다. 그 주변에는 나비생태원 등 공원이 조성됐는데 저수지를 끼고 도는 산책로가 있다. 걷다 보면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저수지에서 오리가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억새가 춤추는 대명유수지 억새밭. 달성습지 인근의 대명유수지는 강둑과 성소산단 사이에 조성한 공간이다. 억새밭이 펼쳐진 이곳은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 지난해 1월 문을 열었다. 가을과 겨울에 억새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바람이 불면 억새들이 파도 소리를 내면서 물결친다. 억새가 춤추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다. 복고풍 감성의 값싼 맛집까지. 북성로. 북성로의 꽃자리 다방은 시인 구상 등 대구 지역 문인들의 사랑받은 노릇을 해온 곳이다. 복고풍 감성의 카페 인테리어와 3층의 야외 공간에서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옛날에 여관으로 사용됐던 공간을 카페와 영화관, 공방, 상점 등으로 꾸민 대화의장은 이국적인 풍경으로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요즘 보기 힘든 풀짜장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납작한 국수면에 새썬파와 참기름이 들어간다. 예전 할머니가 해줬던 짜장면 느낌인데 깊은 맛이 매력적이다. 너구리 식당에서는 2,000원으로 옛날 국수를 먹을 수 있다. 여기에 주물럭 석쇠구이 1인분까지 주문하면 7,000원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다.